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한절 말씀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최고 신분, 최고 권세 가진 렘넌트. 오늘 최다한 전사님이 지난 금요일부터 좀 열이 좀 몸에 열이 좀 나고 이래서 코로나 그건 아니고 교회 일을 좀 이렇게 좀 하시고 유튜브도 찍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유튜브 보고 있는데 7번 가면서 맨날 일하더라고. 재밌게 보고 있어요. 전사님이 그렇게 막 많은 일을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몸이 조금 피로했든지 일이 조금 나고 이래서 오늘 교회를 못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대신 설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최고 신분, 최고 권세 가진 렘넌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형상대로 지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겁니다. 조금 더 할게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을 보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 지으신 거예요. 개나 고양이, 쥐 이런 거는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만, 사람만 하나님 형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문제가 생겼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런 문제가 오게 된 거예요. 물고기가 물 떠나쁜 것처럼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3장에 일어난 사건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이 땅에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계속해서 불행이 계속되는 거예요. 제가 이랬어요. 저와 저희 가정이 이랬다니까요. 이상하게 우리 집에는 왜 이렇게 자꾸만 어려움이 찾아오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고 재앙, 저주 이런 게 눈에 보일 만큼 막 찾아오는 거예요. 질병도 오고 가난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가족 간에 이상하게 어렵고 힘들면 서로 똘똘뭉치 하나 돼야 되는데 가족 간에 맨날 싸우고 싸워가지고 못 이기니까 막 집 나가버리고 막 집안에 계속되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왜 이렇지? 우리 집에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을 저는 계속하면서 컸어요. 여러분만 할 때부터 행복하지가 않더라고. 우리 집 왜 이럴까? 이 생각했다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은데 완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 자체가 지옥인 거야. 근데 성경에 하나님 말씀 분명히 얘기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 분명히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 줄조차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믿게 되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이 말이죠. 믿고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그러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왜 우리 가정에 계속되는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왔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사단 마귀가 우리 가족들을 다 붙들고 있는 거라. 각 사람에게 계속해서 뭔가 시달리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집에 같이 못 살았어요. 우리는 엄마도 집 나가고 형도 집 나가고 누나도 집 나가고 저도 집 나가고 다 나가버렸어요. 그냥 누구만 남았게요? 우리 아버지 혼자 떡 남아 계시는 거라. 저는 몰랐다니까요. 이 사단이 이 마귀가 분열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이간질시키고 원망 불평하게 만들어서 가족인데도 한 집에 못 살고 다 헤어지도록 만들고 우리나라 6.25 전쟁 때문에 북한에 가족을 두고 남한에 내려와서 사시는 동포들 이산가족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전쟁 맞는 것도 아닌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있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가족들이 못 살아 막 같이. 왜? 이 사단 마귀가 뒤에서 역사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이 복음 듣고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나는 이 죄 때문에 늘 눌려 있는 거예요. 늘. 근데 내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죄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모르게 된 떠나게 된 원죄 이거는 내가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게 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비로소 행복한 내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비참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이게 복음이구나. 예수님을 진짜로 저는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렸어요. 믿기로 했어요. 알고 봤더니 내가 믿은 줄 알았는데 성경이 말하더라고.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믿어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고 인정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다니까 내 속에 얼마나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오는지 살 것 같은 거예요. 그제는 여기 늘 눌려 살았어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예수님 진짜 믿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고통과 실패와 재앙과 저주가 단번에 끝나버린다니까. 이게 복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을 늘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이 복음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여기서 다 했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들을 왕이라 그래요. 왕. 왕. 네? 우리가 전부 어디에 섰냐?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 있었다니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신분을 얘기했어요. 마귀 자녀래요. 마귀 자녀로 살아가니까 마귀가 우리의 주인 되어 있으니까 계속되는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랬다니까요. 사람들 여기 빠져 사는지 몰라요. 여기 빠져가지고 공부하고 여기 빠져가지고 돈 벌고 여기 빠져서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는데 자기가 여기에 속해 있다는 것을 절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려움 찾아오고 문제 오면은 점쟁이도 찾아가고 무당한테 가서 굿도 하고 막 부적서 좀 부적도 갖고 다니고 시키는 대로 하락하는 대로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랬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니까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된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는데요. 그 앞에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이랬다고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마귀의 권세를 마귀의 사망의 세력 잡은 마귀를 멸해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그리스도가 진짜 믿어지니까 마귀가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랬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여러분들을 왕이요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랬어요.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더니 그랬어요. 그 말은 모두가 이 원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여기 다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해결받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죄 안 지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해결받아야 될 문제라.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이 죄를 해결할 뿐 한 사람도 없어요. 더 깊이 이 죄라는 걸 파고 들어가 보면 나는 도무지 가망 없는 인생이라. 나는 도무지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라.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저주와 재앙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진짜 나를 알면 그래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 그런데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이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죄 문제를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죄, 내가 알지도 못했던 원죄,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내가 짓고 있는 죄, 목사님인데도 실수합니다. 저도 죄 지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 지어요. 때로는 욕도 하고요. 옛날에 욕 잘했거든. 요즘 잘 안 하는데 화나고 신경질 나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버려. 각인된 것 때문에 그래. 그 모든 죄. 앞으로 또 실수해서 또 지을 죄까지도 완전히 끝내버리고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제사장. 선지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떠나버렸거든.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인간의 문제는 왜 왔냐? 하나님 떠나서 왔다니까. 아니 공부 잘하고 멀쩡하게 잘 똑똑하고 저 친구 막 서울대 가고 정말 잘 나가는데 왜 저 친구 영적 문제 올까요?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니까. 딴 문제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이 일어난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는 계속해서 여기에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 뭐 여러 가지 와지는 인생의 불행을 겪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길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아니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니까. 예수님 알아야 하나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하신 일이 바로 왕. 마귀 권세를 꺾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계속 공격하는 그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박살내버렸다는 거예요. 제사장.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속하셨다. 끝내버렸다. 해방시키셨다.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하신 분을 보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라. 예수님. 예수,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이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 이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돼야 되느냐? 주인 돼야 돼, 주인. 주인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인 돼야 돼요. 손님으로 와 계시면 안 돼. 옆집 아저씨 같이 와 있으면 안 돼. 여러분에게 주인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한 군데 찾아보면 좋겠는데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중요합니다. 이거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는 어디 있을까요? 고린도 전서 뒤에 있어요. 4장 7절. 제가 가진 성경은 289페이지입니다. 289페이지.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누굽니까? 나예요. 나.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질그릇 속에 뭘 가졌다고? 보배를 가졌다. 보화를 가졌다. 그릇이 아무리 못나도요.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담겨있으면 뭐예요? 보석함이 되는 거야. 그릇이 막 너무너무 이뻐. 막 그릇이 바짝바짝하고 막 광이 나고요. 너무 아름다워. 그런데 그 안에 여러분들 싫어하는 똥이 담겼다. 똥그릇인 거라. 암만 예뻐도. 아시겠죠? 내 모습이 비록 이래도 오늘 찬양했잖아. 내 모습이 이대로 이랬잖아. 내 모습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질그릇과 같아도 그 속에 그리스도를 보배로 다 가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신분, 최고의 권세를 가진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고 신분, 최고 권세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응답하시겠다 그랬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했어.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했어. 전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다 하고 계셔요. 진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그런 신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옛날에 찬양도 있어. 어서 뭐 그런 게 잘 안 부르지 싶은데 오늘 찬양하는 거 보니까 수준이 상당히 높네요. 중고등부, 대학부 정도 되는 수준의 찬양을 하는 것 같아요. 왕왕왕 나는 왕자다 이런 찬양이 있단 말이에요. 공공공 나는 공주다 이런 찬양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전부 왕자와 공주라. 할렐루야.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셨지만 우리 보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요. 이 봐요. 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렴이라. 선포하게 하렴이라. 선지자가 선포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선포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부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완성시켜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왕, 제사장, 선지자로 불렀다니까. 이 보배를 여러분들 즐거움 속에 가졌으니 여러분들은 최고의 신분, 최고 권세 가진 렘넌트예요. 어떤 권세?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흑암이 벌벌벌 떠는 권세라. 알아요? 내가 네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나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이랬어요. 귀신이 벌벌 떨고 항복하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니까. 안 써먹고 까먹고 내가 누군지 몰라가 그렇지.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을 알면 어마어마한 게 와 있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이 신부를 말하고 천사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비밀을 알았던 왕이 있었는데 다윗이라. 하늘의 천만 천사 이렇게 했어요.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그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이랬어요. 그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하나님이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권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와 여러분들 배경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그렇다니까요. 배경이. 이 땅에 살지만 대구 시민 저는 상인동에 살지만 우리 배경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 천국. 그리고 이 비밀 가지고 땅 끝까지 증인되고 제자 세우는 세계복음하는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니까. 최고 신분 최고 권세 가진 렘넌트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뭘 꼭 기억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가치를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치. 운전을 자주 하는데 보면 막 그 거리에 길에 그 노숙자 같은 아저씨 있잖아요. 불황자 같은 거지 같은 아저씨들이 보면 차가 이렇게 막 쌩쌩 달리는데 그냥 지나가 그냥 막 신호등 그 파란불도 아닌데 막 지나가요 그냥. 그럼 차가 막 끼익 서고 이러지. 아이 뭐 찡글로 하면 찡가하라 뭐 이런 식이라 그냥. 자기 그만큼 가치가 없고 자기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아주 성공한 사람,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 보면요. 길을 걸 때 그렇게 안 갑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갑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으니 볼품없고 못나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최고 신분, 최고 권세 가진 렘넌트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렘넌트로 최고 신분, 최고 권세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후대 시대를 열어가고 치유 시대를 열어가며 237 시대를 열어갈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적인 축복을 학업에서, 가정에서, 현장에서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교사 선생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최다은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년부를 잘 이끌게 하시고 또 도우시는 부장 장로님이야 모든 교사 선생님들에게 동역하며 또 복음 안에 원넷이 되는 축복을 주셔서 하나교회가 정말로 이 소년부가 부서 안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최고 신분, 최고 권세 가진 이 렘넌트들 머리 위에 또 이들을 양육하며 품에 안고 전도자로 키워낼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또 소년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